최근 1년간 대기업 신규 계열사 가운데 신산업 비중이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신규 설립된 회사의 23.6%에 해당하는 70곳이 신산업 분야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로 업종별로는 신재생에너지가 1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상증강현실, 차세대 통신과 빅데이터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넷마블의 자회사인 넷마블 FNC가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LG전자는 2018년 로봇 분야 기술력을 갖춘 로보스타를 인수했습니다. 한경연은 대기업 집단의 신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